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시편의 부흥이 있다 1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79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삽의 시로 되어 있는데 내용상으로는 탄식시 혹은 민족 애가 슬픈 노래다 그렇게 이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보면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79편은 BC 586년에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그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배경으로 삼고 있는 시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잃었다는 거, 나라가 침략을 당하고 외국에서 짓밟히고 자기들의 모든 거처와 또 생명이 유린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끔찍한 일이죠. 우리도 6.25라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 있었고 또 36년의 그 일제 압박 가운데 압제 가운데 우리가 살았던 민족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외국에 의한 강대국의 이 짓밟힘과 멸망이 우리나라 한민족 한반도 또 대한민국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남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시편 79편 특별히 마지막 13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제목을 삼습니다. 여호와의 백성과 그의 양이 됨이 부흥이다. 여호와의 백성과 여호와의 왕이 되는 것이 진실로 축복이고 또 부흥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자, 먼저 1절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자, 1절에서 벌써 이 예루살렘이 훼파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더럽혀졌다라고 함으로써 지금 역사적인 그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하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요, 기도의 대상입니다. 지금 기도하며 탄원하고 탄식하는 것을 누구에게 하고 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이방 나라들이, 구체적으로 이방 나라는 바로 바벨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기업의 땅, 하나님께서 그 적과 끓이 흐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각 열두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셨습니다. 주님의 기업, 주님의 산업, 주님의 땅인데 그 주님의 거룩한 땅에 이 할례받지 못한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서 더군다나 주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곳 성전에 그들이 들어와 하나님의 그 성전을 더럽히고 훼파하고 또 성전 기물을 약탈해가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사실 이렇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훼파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들은 많은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종들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그렇게 간곡한 부탁을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 대가는 참혹합니다. 나라가 멸망당하는 그런 참혹한 일을 겪게 되고야 말았습니다. 이제 이 아삽의 시는 그 후대에 역사적인 그 아픔과 상처를 보면서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갈망하는 그런 노래요, 기도요, 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절.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었습니다.
여기 주의 종들은 선지자들을 가리키고 또 제사장들을 가리키겠죠. 자, 이런 사람들도 이런 전쟁의 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종이라고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역시 이방인의 손에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므로 오히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들이 먼저 심판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의 성도들도 예외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주의 종들과 주의 성도들. 하필 왜 주의 종들과 주의 성도라는 말을 했을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얘기해도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주의 종들과 주의 성도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건 뭐를 말합니다? 말합니까? 그들이 진정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자식을 치는 그런 아픔처럼 나의 종을 쳐야 되고 나의 성도를 치는 그 하나님의 이 아픈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더군다나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그들의 시체가 어떻게 됩니까? 공중에 새들의 밥이 되고 말이죠. 또 들짐승의 먹이가 되어가지는 이런 죽음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죽으면 사람을 이렇게 잘 수습해서 매장을 해드리는 게 가장 그 당연한 인간의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고 멸망당할 때까지 1년 6개월이 걸렸답니다. 그러니까 금방 함락된 게 아니에요. 1년 6개월 동안 치열한 전쟁을 이제 겪었던 거죠. 그러면서 많은 인명의 피해를 입었던 거고 거기서 많은 흘린 이 피들이 마치 물처럼 강물처럼 흐르게 되었는 것이 이게 과장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한두 사람이 죽어야 매장을 하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나가니까 매장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로 우리나라는 그래도 사망자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지 않아서 좀 다행으로 여겨집니다만은 정말 매일매일 몇만 명씩 막 그 쌓이는 이 시신들을 감당을 못해가지고 일일이 그렇게 매장을 해주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답니다. 4절 우리는 우리의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선택된 선민들이 이렇게 할례받지 못한 이방 나라에서 짓밟히고 멸망당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거리고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당연하죠. 지금 우리 교회와 성도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바르게 의롭게 우리가 삶을 보여주지 않으면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가식거리가 되고 비난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목회자들, 성도들은 일반 사람들보다 더 높은 도덕 수준과 시민의식과 또 어떤 윤리의식과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저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우리도 거기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 윤리와 또 가치와 이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때 그렇지 않은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존중하고 존경하죠. 그런 날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
나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자, 1절에서는 하나님이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기 5절에는 이제 여호와여라고 하는 호칭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나 여호와나 그 하나님을 가리키지만 그래도 그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단어가 내포하는 의미를 이제 우리가 그 다음 주어지는 본문 혹은 기도의 내용 탄원의 그 이야기를 가지고 좀 더 의미 있게 풀어볼 수가 있겠죠. 아까 말했던 엘로힘 하나님이여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당신의 기업, 당신의 백성, 당신의 종들, 당신의 성도들을 그렇게 방임하고 내버려 둘 수가 있습니까? 그들은 지금 처절한 고통과 죽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 호소를 한 거라면 여기 지금 여호와여라고 지금 5절에 시작하고 있는 것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그 이름을 계시하셨듯이 구원자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개인적으로 1대1 만남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이제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런 거대하고 위대하신 저 멀리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에게 친히 그 하나님이 임하셔서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주님의 이 분노와 화를 내실 것입니까? 이 화를 거두어 주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이 화를 저 이방민족 할례받친 민족들에게 하나님 그 화를 쏟으십시오. 그 분노를 쏟으십시오. 그게 6절의 말씀이에요. 7절,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다. 여기 야곱은 바로 이스라엘을 가리키죠. 그들 바벨론 이런 외국에 이렇게 강대국들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고 삼켰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야곱을 삼켰다. 완전히 침략하고 노략하고 정복했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의 거처는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영광은 다 떠나버리고 황무지가 되고 폐역하게 되고 황폐화되어서 사람이 거처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8절, 우리 조상들의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습니다. 참 마음이 아파요.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자, 지금 이 시를 노래하고 있는 이 시점과 지금 예루살렘이 바벨론에서 멸망당한 시점은 다르죠. 이게 과거의 역사적인 일이라면 지금 현재 이 과거를 보면서 이 얘기를 하니까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은 지금 그 당시에 있는 자기들의 그 조상들 앞서 살았던 사람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결과라는 것을 지금 이 시인이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촉구하시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어서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것을 아오니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그것은 이제 지금 살아가는 이 세대 사람들에게 주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주님의 노여움이 과거 조상들의 죄로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가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되겠죠. 자, 여기 주의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긍휼.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긍휼 이것은 라함이라고 그랬어요. 라함. 라함은 아기를 잉태하는 자궁이다라고 말씀했는데 자, 지금 이 시인이 혹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의 그 긍휼에 호소하는 거예요.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그 자궁에 잉태함으로 그 생명을 정말 애지중지 사랑했던 그 마음으로 주님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 백성들을 다시 사랑으로 품어주십시오. 이 백성들이 유리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제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고 그 아버지를 내 하나님으로 여기며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이 속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주님의 품으로 품어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죠. 암탉이 새끼를 품듯이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기를 원하시는데 그들이 각자 제 길로 각건을 주님의 품을 외면해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오히려 주님을 대적하고 반항하는 그 세대를 향하여 도리에 도리 남아있지 않게 주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떠난 인생은 어떤 인생이든 가련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권력을 갖고 부귀 영화를 누려도 그 영혼은 가련한 거예요. 가련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어떤 부자 농부가 있어가지고 많은 수확을 거뒀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창고는 부족해. 그래서 더 많은 창고를 이제 짓고 자기의 소출을 다 거기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아주 큰 연회를 베풀어요. 왕 같은 연회를 베풀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평생 먹을 게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술을 먹고 즐기고 인생을 살자 그렇게 얘기할 때 바로 그 밤에 내 영혼을 취하면 그 창고에 들어왔던 소출이 너에게 무슨 유익이 되고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경고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마음 중심은 이 땅에 있으면 우리는 다 초라하고 가련한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갈 때 돈을 가져갑니까? 명예를 가져갑니까? 의복을 가져갑니까? 뭐 하나 가져갈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빈몸으로 와서 빈몸으로 갈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몸은 빈몸인지 모르지만 그 영혼은 주님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는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가난하니까 우리를 가련하게 보고 다른 사람 건강한 사람들이 병든 사람 보면 가련한지 모르지만 주님이 함께하는 분은 가련한 사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사세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임마누엘에 대해서 여러분과 동행하는 이 믿음의 여정이 가련한 인생이 아니라 기쁘고 행복한 여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9절 말씀.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요. 지금 5절에는 여호와요 또 1절에는 하나님이요 그렇게 호칭을 사용했는데 지금 이 9절에는 또 다르게 표현됐습니다. 하나님이요 그 말씀에 우리 구원의라고 하는 말을 더 붙였어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요. 그냥 하나님 하는 호칭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호칭은 이제 좀 더 초점이 관점이 명확한 거죠. 이제 그 다음 기도할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그 내용을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호칭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고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자,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도우시고 교회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도우시는데 또 주님의 그 건지심과 죄사함이 있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주님의 이름, 그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주님의 그 이름 증거하기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을 원하고 건져주심을 원하고 용서를 구하는데 무엇을 근거로 하냐면 하나님의 그 이름을 근거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처럼 존귀한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이름은 하나님 그분을 상징해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의로움, 하나님의 그 헤세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그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그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이 백성들을 건져 주시고 주님의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이름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이름으로 간증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잘 되면 우리가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되면 잘 될수록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희생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섬기고 봉사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의 이 예배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시간이 주님을 위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없고 오직 주님만 남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어떤 욕망과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영원하신, 존귀하신, 영광스러운 주님의 그 이름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나의 삶을 살고 나의 직무와 직업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삶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합니까? 특별히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여러분들이 잘 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해서 이 새벽에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할 때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일터와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10절,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리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이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복수를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의 이 마음에 맺힌 것들을 풀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갇힌 자의 탄식을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는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여기 이제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고 이런 왕족이나 귀족들은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 저기 바벨론에 의해서 그렇게 갇힌 자들의 이제 다니엘도 나오는 그 이야기가 바로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던 그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 갇힌 자들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하나님 그들이 지금 이렇게 갇혀서 포로가 되고 자유가 없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또 그곳에 끌려가서 이제 생명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급함 중에 있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 국률이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크신 능력으로 그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십시오. 12절, 주여. 여기 이제 주여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을 아도나이 주여,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여,
나의 주권자시요 나의 왕이시요.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지금 이렇게 멸망당하고 죽임당하고 고통과 좌절 속에 있는 이 백성들을 그렇지 않은 이웃들이 조롱하고 손가락질합니다. 하나님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 7배나 갚아주십시오. 7배는 완전수죠. 하나님의 철저한 보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아플 때 힘들 때 우리가 위로는 해주지 못할 망정 그 사람들을 더 아프게 공격하고 우리가 손가락질 한다면 우리도 이렇게 7배의 보복을 당할 수 있는 걸 생각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어려울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지 같이 공격을 하고 그러면 결국 그 공격이 나에게 다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13절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자, 이렇게 지금 이 시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또 포로로 지금 붙잡혀가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정말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상기하며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언약의 핵심이잖아요. 그 백성들은 뭐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이제 준수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시고 그들의 주권자가 되시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대적이 없도록 하나님께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마치 하나님의 목장에서 양들이 쉴 만한 물가에 그리고 푸른 초장에 그들이 먹고 쉴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맹수가 오고 어떤 위험이 있을 때 주님의 그 막대기와 주님의 그 지팡이가 그를 지켜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선한 목자로 그 양무리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왕으로서 이제 주권을 다시 세우시고 우리가 주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양들처럼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매 하면서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기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고 목자로 인도하시는 이 일들이 이 백성들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영원히 찬양하며 영광 찬송을 돌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영예라고 번역된 말은 테힐라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테힐라라고 하는 말이 이제 1차적인 의미로는 빛이 비친다 그 말이에요. 빛이 비친다. 이 빛이 비친다가 이제 하나님을 높인다, 경배한다, 그 다음에 찬양하고 찬송하는 이런 이제 의미로 이제 발전이 되었는데요. 자, 여기 감사와 찬송, 이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와 찬송은 같이 한 묶음이라고, 한 세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마치 동전의 앞면, 뒷면처럼. 하나님께 여러분 왜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당연히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 감사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빛을 통하여 우리를 밝은 빛으로 인도하셨어요. 우리가 어둠 속에 죄악 속에 있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이 되셔서 생명의 빛을 주셨습니다. 그 빛을 통하여 다시 주님께 빛을 올려드리는 게 이게 예배요 찬양이요 기도고 영광 존귀에 돌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께 빛을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빛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여러분 모든 의심과 모든 아픔과 모든 상처와 모든 좌절과 모든 우울한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빛이 여러분 심령에 들어와야 돼요. 성령으로 빛이 임해야 돼요. 그 빛이 이제 여러분 안에 휩쓸고 여러분 안에 충만해지면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써 다시 그 빛이 하나님께 전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빛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교회 안에 있는 우울하고 힘들고 아픈 영혼들에게 이 빛이 선포되고 전해지기 축복합니다. 또 지금 이 코로나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좌절과 아픔과 고통 속에 있습니까? 이제 교회가 이 빛을 발해야 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까지 개치 우울하고 힘들고 교회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사회가 어려움을 올수록 교회가 이제 빛을 가지고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세상의 빛을 가지고 우리가 소망이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보여줘야죠. 아이고 아이고 죽겠네 죽겠네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절망이 찾아올지라도 누군가 그래서 자 보십시오 빛이 있습니다. 여기에 빛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십니다. 그 빛을 주목하세요. 그 빛을 따라가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고 그런 삶의 증거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빛 가운데 승리하셔서 우리 주님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왕이 소서 내가 주님의 백성되고 내가 주님의 양이 되고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주님의 성도가 되고 내가 주님의 종이 된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빛이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하셔서 이 세상 어둠, 죄악, 유혹, 탐욕, 욕망, 욕심 이런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 순결한 마음과 정신과 뜻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천국 백성들 하나님에 귀한 자녀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양물이 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감사와 기쁨과 영광과 찬양 찬송이 울려 퍼지고 예배와 경배와 하나님 존귀한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과 교회 안에 주님 충만하게 넘쳐 흘러서 이 세상의 어두운 사람들 죄악된 사람들 상심과 좌절 속에 아픔과 상처 속에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등대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